오늘 읽은 본문은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집단한 탕자 이야기의 앞부분 배경과 뒷부분 결말 부분입니다. 가운데 읽지 않고 건너뛴 부분을 우리 대부분의 교우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하여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이지요. 대부분이 이제 대부분의 교우들께서 여기까지는 잘 기억하십니다만 그 뒷이야기는 별로 잘 모르시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이 비유의 배경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을 그저 하나님께서 죄인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다 하는 메시지로만 이해하고 납니다.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깊게 이해한 것도 아니지요. 이 비유가 전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결말과 배경을 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이 비유 속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죠. 아버지가 있고, 집 떠났다 돌아온 탕자 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큰아들이 또 있습니다. 비유 속에도 세 사람이 있지만, 비유 밖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비유의 배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는데요.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한 부류죠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 자 세리와 죄인이 한 부류가 있고 이들은 멸시받는 이들이죠 이들은 비난받는 이들입니다 그를 따뜻히 맞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2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또한 부류가 나옵니다 이들은 종교적이고 존경받는, 많이 배웠고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하죠. 이르되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을, 석,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다니, 죄인은 멀리해야지, 죄인은..." 어, 비난해야지. 죄인은 곁에 가까이 하면 안 되지. 하며 예수님을 향해 비난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맞아주시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그 상황이 못마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죠. 비유 밖에도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자 3 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세리와 죄인들일까요? 아니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까요? 예, 당연히 불평하는 이들이겠죠. 예, 불평하는 이들을 들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유 안에 있는 누구와 대응이 될까요? 큰 아들이겠습니까? 작은 아들이겠습니까? 예, 역시 비유 안에서도 이 상황이 못 마땅한 큰 아들이겠지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거나 둘째 아들이기라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큰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큰아들의 모습 속에 들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 큰아들은 오늘 현실에서는 누구에 가까울까요? 이 주일 아침에 교회라는 곳도 모르고 혹은 교회를 들락날락하며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교회 밖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이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일까요? 우리들일 가능성이 크겠지요. 바로 이 큰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의 상태는 도대체 어떠하길래 예수님은 이 큰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려 하시는 걸까요? 25절 이하에서 큰아들, 마다들의 상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 지금 어,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은 좀 화질이 조금 떨어지죠. 예, TV 화면으로는 깨끗하게 나옵니다만은 예, 스크린은 조금 흐릿합니다만 예, 아버지가 큰 아들을 지금 설득하는 장면이죠. 예. 아무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마다들은 지금 뭐 하다 왔나요? 밭에서 놀지는 않았겠죠. 밭에서 일하다 온 거예요. 작은 아들은 뭐 하다 왔습니까?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왔죠. 그에 비하면 맏아들은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돌아온 것이죠. 집에 가까이 와 봤더니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오늘이 무슨 날인가? 아침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래서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큰 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지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도 큰아들은 모르는 것이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잔치집 밖에 머무르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큰 아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안에도 투영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몸은 교회에 담고 있습니다만 작은 아들처럼 교회 밖으로 나가 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하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의 기쁨을 모른 채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잔치도 모른 채그 잔치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은 채 잔치집 밖에서 화가 난채서 있는 거예요. 잔치집 밖에서 아버지를 향해 시위를 벌이는 것이죠. 아버지가 벌이는 천국 잔치가 못마땅한 것이죠. 예수는 믿지만 기쁨이 없는 이들 교회는 다니지만 화가 나 있는 이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아도 그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지 모릅니다. 왜이 큰아들은 이렇게 화가 나 있는가? 그 자신의 말에서 그 답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들어가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초청하죠. 들어가자고 했더니 아버지께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큰 아들이 화가 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첫 번째는 그 자신이 한 모든 수고를 그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차곡차곡 노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섬겼고 헌금을 얼마를 했고 선교를 얼마를 다녔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어, 내가 교육부를 얼마나 섬겼고 내가 이 부서를 얼마나 일으켰고 내가 한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두 번째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이 나오죠. 첫 번째가 그 자신의 공로를 계산하는 공로의식이라면 두 번째는 그의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보상 의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쓰고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 주셔야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게 해 주셔야죠.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 받고 장로 되고 이 교회에서 대접받게 해 주셔야죠. 내가 이 교회에 쏟아본 시간과 돈이 얼만데. 내가 이 정도 자리는 차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보상의식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공로의식과 보상의식을 묶어서 성경은 율법주의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공로로 여기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셔야 한다는 생각. 자신이 또 그러한 공로를 쌓았으니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 율법주의죠. 이 율법주의는 모든 종교를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공로에 맞는 보상을 받게 되리라. 공로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하리라. 보상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고 싶어, 은혜를 입고 싶어, 복을 받고 싶어,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 공로를 세우라는 것이죠. 선하게 살든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든지 교회에 충성 봉사하든지 희생을 많이 하든지 마치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듯이 열심히 노력해서 라이센스를 따듯이 열심히 너도 신앙생활해서 구원 티켓을 얻으라는 거죠. 은혜와 복의 티켓을 획득하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모든 종교를 지탱하고 있는 뼈대의 기둥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율법과 주의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인간이 공로를 쌓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의롭게 되고 그 자격을 얻으면 신께서 그에 맞는 보상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인간의 의는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의도 없다고 선언하시죠. 아니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과 은혜에 이르게 합니까? 인간의 의는 아무런 가치도 능력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의 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서 그 공로와 선행과 수고로 그에 합당한 구원을 얻게 하나니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되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뿐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만 인간은 의롭게 될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의도 거기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에서 가르치는 모든 의의는 이 하나님이 거져주시는 은혜의 의의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은 내가 없는 믿음을 짜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는 그조차도 그 믿음조차도 공로가 돼요. 우리는 그 믿었다는 것을 공로로 여기고 또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거져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거져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주신 하늘의 의를 거저 받아서 자격도 없는 이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감히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기독교는 뭐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나고, 뭐 기도하면 효과가 더 있고, 뭐 예배 방식이 좀 고상하고 현대적이고, 뭐정교회는좀 올드하고, 뭐 캐톨릭은 의식 중심이고, 이런 건 모두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데코레이션입니다. 본질은 인간의 의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믿느냐, 하나님의 의만이 죄인을 영원히 구원한다고 믿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복음은 세상 모든 다른 종교와 달리 오직 하나님의 의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인간의 의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교회 충성 봉사는 고사하고 선교지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그 순교의 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것인 줄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요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의 의인,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의 수고와 희생과 수고를 자랑하고 계산하고, 그에 맞는 대가와 보상과 그에 맞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믿는 것, 자신이 얼만큼 수고했는지를 계산하며 그것으로 주인 행세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처럼 타락시키고 병들게 하는 심각한 병폐입니다. 복음을 오염시키고. 복음을 종교로 전락시키는 주범이지요. 신앙에는 뭐 기독교 신앙뿐 아니라 여러 어떤 종교든지 여러 가지 단계 수준의 동기가 있습니다. 가장 저급한 동기 두려움이죠. 오늘 예배 안드리고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해. 김기동 목사님도 예배 안드리고 도망가다가 경춘 가도에서 교통사고 나서 온 가족이 죽을 뻔하다 살았다는데 예배를 안 드리려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헌금 빼먹었다가 하나님이 내 비즈니스 어렵게 하시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움. 모든 종교가 사용하는 동기부여 방식입니다. 가장 저급한 방식이죠. 그보다 조금 나은 것이 보상입니다. 네가 예배를 잘 드려야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셔. 11조를 해도 복 주시는데 믿음으로 11조를 먼저 하면 거기에 10배에 해당하는 수입을 주신다니까. 그 말을 믿고 10에 2조를 어떤 사람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입을 두 배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 아들이라도 좀잘 되게 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 남편 비즈니스 좀잘 되게 해 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번 집분자 선거에 적어도 나한테 표가 좀 나오겠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보상입니다. 두려움보다는 조금 낫지만 역시 대부분의 종교가 사용하는 저급한 동기부여 방식이죠. 그보다 조금 나은 세 번째 방식이 있다면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네가이 정도도 안 하고 신앙인이라고 할수 있어? 아, 당신이 장로, 권사, 집사인데 이 정도도 안 하고 교회 직분자라고 할수 있어? 이때 사용하는 건 의무감이죠. 의무감. 아,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많은 한국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직분을 줍니다. 아, 예수, 이 사람 교회 온지 이제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까요? 아유, 다 직분을 주면 거기에 맞게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 일단 집사 임명해. 교회 일꾼이 말이 필요한데 일꾼이 부족해요. 그래, 이번에 직분을 왕창 주자고. 그래야 어? 안수집사, 장로, 집 권사 돼야, 이, 그래야 일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지. 의무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역시 율법주의가 사용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씁니다. 기업도 씁니다. 정부도 씁니다. 어느 조직이든 다 씁니다. 군대도 써요. 교회는 이런 동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교회도 사람 모인다니까 이런 동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사용하고 실제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동기부여하는 유일한 방식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이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진짜 이유여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생활 왜 하세요? 아, 혼자 살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 남편하고 같이 살면 좀.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세이브도 하고 돈도 수입도 더 많고 결혼 생활의 이유 이익이죠. 왜 결혼하셨어요? 남편 집안이에요. 아주 훌륭해요. 제가 신분 상승을 하는 기회입니다. 결혼 왜 하셨어요? 아 밤마다 외로워요. 총각 처녀가 어떻게 독수공만할수 있습니까? 아내랑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 덜 외롭지요. 여러가지 이유가 결혼의 이유가 되겠죠. 주례 때 무엇을 묻습니까? 어, 이 결혼으로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줄로 믿고 신분 상승을 얻을 것으로 믿고 이 결혼을 함으로써 외로움을 덜 것으로 믿고 서야 가십니까? 어떤 주례에도 주례자도 그렇게 하지 않죠. 신랑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이 여인을 아내로 사랑하고 사랑하고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결혼의 참되고 유일한 동기가 사랑이어야 하듯이 거기에 다른 이익이나 다른 필요나 다른 목적이 개입되는 만큼 그 결혼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듯이 신앙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참된 신앙의 동기여야 하고 도대체 내게 왜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왜이 추한 죄인을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이 멸망받을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성도의 유일한 신앙의 동기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헛된 동기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시죠.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와 복음의 진정한 차이입니다. 율법주의가 살아, 사용하는 두려움과 보상과 의무감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사랑으로만 섬기도록 부르시지요.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하신 구원 역사를 알아야 하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지를 알아야 하죠. 이렇게 주님을 아는 것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교육부에 가면 아이들이 저를 알아보고는, 아, 목사님, 목사님, 그리고 저를 막... 아는 척을 해요. 그 아이들이 저를 압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 가면 저를 아는 또 다른 아이들이 나오죠. 아빠! 오늘 뭐, 뭐, 뭐 내가 필요하다고 말한 거 해놨어? 어, 그거? 아, 아빠가 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왜안 했어? 빨리 해야 돼! 길에서 만난 아이들도 저를 알고 집에서 만난 제 아이들도 저를 알지만 두 아이들이 아는 수준은 다르죠. 교회에서 만난 아이들이 저를 아는 수준은 그저 목사님, 누군가, 아빠, 나이든 아저씨 정도이지만, 집에서 저를 아는 아이들은 "내 아빠" 아침에 같이 눈뜨고, 밤에 같이 잠자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때로는 꾸중하기도 하고, 나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 "내 아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친밀한 아빠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묵상하고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사는 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굳이 우리 알아갈 필요 있을까요? 당신도 남편 일하고 나는 아내 일하고 가급적 쓸데없는 이야기는 좀 하지 맙시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아침에 눈 뜨면 빨리 출근하러 가고 나도 내할일 하고 그런 결혼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암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큰아들이 다시 비유로 돌아와 보십시오. 집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상 때문이었죠. 염소 새끼 때문이었어요. 염소 새끼를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작은 놈은 염소 새끼가 탐나지도 않는지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도 전 동생처럼 나가고 싶은데, 염소 새끼를 받으려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반일하면서 염소 새끼, 염소 새끼, 나한테 소새끼도 줄 테고, 염소 새끼도 줄 테고,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주셔야지. 그 큰아들이 집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염소 새끼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그는 화가 난 것이죠. 이 비유의 제목은 그러므로 집 떠난 탕자라기보다는 집 지키는 탕자가 더... 어울니다 진짜 탕자는, 예수님이 지금 꼬집으시는 진짜 탕자는 집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집을 지키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아버지 곁을 떠난, 집을 지키고 있지만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보상 때문에 그 집을 지키고 있는 큰아들이야말로 진짜 탕자였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다 하지만 마음의 기쁨은 없고 기대한 보상을 얻지 못하여 화가 난 이들은 없는지요? 율법주의가 우리를 오염시키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웃과의 틀어진 관계지요. 30절은 그큰 아들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동생을 향해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동생을 뭐라고 부릅니까?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종들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종들이 뭐라고 했던가요? 뭐,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매, 당신 아버지가. 종들은 이 둘째 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당신 동생,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해도 맞지요. 그러나 이 큰아들에게 이 탕자는, 돌아온 탕자는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하면, 동생이 돌아오매, 이렇게 말해야 마땅한데, 그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런 뜻이죠. 이 큰아들은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홍길동도 아닌데 자신이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못하고, 왜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동생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에 공로를 계산하게 만드는 만큼이나 이웃의 허물을... 계산하게 만듭니다. 그림 없이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선한지 성실한지를 계산하면서 동시에 형제의 허물을 그만큼이나 계산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지요. 교회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혹시 문제 투성이라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이 사람도 문제 저 사람도 문제 이 부서도 문제 저 부서도 문제 세상에 문제 아닌 사람 문제 아닌 부서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은 있습니다. 의롭고 공정하고 하나님 못지않은 판단을 하는 한 사람 누구입니까? 나 나는 의로워요. 나는 공정해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판단이 제일 옳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누가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까요? 율법주의가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 귀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제일 잘 알아. 네가 진리야. 네가 옳아. 네가 하나님이나 다름없다니까. 하와이에게 속삭이던 뱀처럼 이 선악 거 먹어봐.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알듯이 선악을 네가 판단할 수 있어. 네가 기준이 돼. 율법주의가 바이러스처럼 퍼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런 율법주의가 퍼진 교회는 살벌해져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죄의 칼을 휘두르는 지옥 같은 곳으로 바뀝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 반대이지요. 복음으로 감화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유일한 문제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바로 나 자신인 것. 나 같은 일을 하나님이 도대체 왜 구원해 주셨고, 왜 극률이 여겨 주셨고, 왜 택해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 바로 나라는 사실,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 천국처럼 바뀌어요. 모두가 다른 일을 정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가 오염시킨 교회입니까?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성도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 이렇게 들려줍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 되 이 아버지의 음성에서 성도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드러나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녀는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직장도, 연봉도 주시고 더 좋은 비즈니스 성공도 주시고 우리 자식 아이비 가게 해 주시고 우리 사위 며느리 좋은 사람 맞게 해 주시는 염소 새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늘에 속한 복은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셨는가 또 내가 무엇인데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는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또 도대체 왜인가 이 모든 복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예수 안에 살아가는 기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구원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염소 새끼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너, 네가 나와 함께 사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늘의 복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러므로 세상 모든 진짜 복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 복을 소유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염소새끼가 더 이상 소중해지지 않는 거예요. 염소새끼에 목매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을 누리고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내가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까? 집도 차도 직장도 연봉도 자식도 평판도 세상의 직분도 세상의 명예도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확인하고 싶다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이것들이 내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나도 이것들이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지는가 아니면 이 염소새끼들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도 다 얻으려고 하는 이 염소새끼를 얻기 위해 나도 몸부림치며, 이걸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며 봉사하며 헌금하며 선교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우리의 문제는 배설물을 보화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화장실에 가서 물 내리기 전에. 아, 어, 내 배설물. 아, 어, 이 배설물 너무 아까워서 도저히 물을 못 내리겠다. 하시는 분 계셔요? 아이, 이, 집이 차, 이이 비즈니스, 이이 이 연봉, 이 이거 아까워서 도저히 물 내릴 수가 없네. 배설물이 소중한 만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으신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소중하신 만큼 배설물은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되죠. 신앙은 염소새끼를 더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배설물을 더 얻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은총이지요. 율법주의의 눈 가리개를 벗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그제서야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증거는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아버지가 바로 잡아주죠. 그 아이는 내 아들인 동시에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이다. 이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고 멸망할 사람들이 멸망할 죄인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돼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기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도됨의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겐 무엇이 기쁨입니까? 염소 새끼를 더 얻는 것입니까?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까? 더큰집더 좋은 차더 높은 연봉을 얻는 것입니까 멸망할 죄인이 구원받고 원수 되었던 이웃과 화목하여 살아가는 그것입니까 아버지의 호소에 아들은 큰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잔치 집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안 나오죠 본문에는 그냥 이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큰 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나오지 않았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열린 결말입니다. 그 말은 그 선택을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아들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초청을 받아 천국잔치에 들어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여전히 염소새끼를 더 갖지 못해 화가 나서 잔치집 밖에서 경제와 비난으로 지옥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땅에서의 천국과 지옥뿐 아니라 영원한 삶도 결정할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의 부름에 응답하여 천국 잔치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